올류 카니발입니다. 인젝터가 올라와서 제가 출장 왔는데요. 보니까 지금 리코일이 박아져 있어요. 리코일이 못 이겨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못하면 이쪽으로 오일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조립을 할 때 가스켓 부분도 좀 많이 넣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설명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리코일은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풀세트 작업은 이제까지 올라온 일이 없거든요. 풀세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은 리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 리코일이 올라와서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쪽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퀵서트는 여기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리코일을 받거나 그러려면 이 밑에다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거는 왜 그 밑에다가 안 뚫냐면은 지금 이렇게 박아져 있는 거고요. 이 고무가 이렇게 들어가서 오일이 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구멍이 너무 넓어져 버리면 오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퀵서트 박아놨고요. 지금 볼트에다가 가스켓 본드를 살짝 바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쓴 다음에 나중에 오일이 올라오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캠케어를 뜯어야 돼요. 얘를 뜯어서 헤드 면에다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까지는 차주분한테 얘기는 해주셔야 돼. 저번에 그 저기 올라온 게 니콜 박아놨던 거예요? 그렇죠. 저번 지금 이게 제가 봐서는 동아시아도 봐서는 그 흡기 클리닝하는 업체에서 작업을 한번 하신 거 여기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저기 인젝터를 여기서 바꾼 거예요. 인젝터는 그때 한번 이게 왔었던 거거든요. 왔었는데 이게 인젝터가 새가지고. 그러면은 저기 리코일을 여기서 박은 거예요? 리코일은 여기서 안 박았죠. 뭐 어디서 박았지 저게? 그거는 그 사람 아까 전화하니까는 딴 데서 박았다 그러더라고요. 몇 번인지는 모르겠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리코일은 항상 올라와요. 그래서 퀵서트를 박는니까 이렇게 박는 거고 더 FM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 캠케어를 뜯고 헤드맨에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가스켓 본드 좀만 갖고 오실래요? 보세요. 지금 퀵서트는 헤드면에 이쁘게 박아놨어요. 이제까지 리코일처럼 올라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봐서는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손님한테는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이건 제가 갖고 계시고요. 네. 봉구3 고압으로 터져서 교환했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 좀 딴 데 세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형광이 주입하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차 입고됐습니다.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다행히 에바 쪽은 아니에요. 물 떨어진 데 확인했는데 없고요. 새는 데 찾았습니다. 콘덴샤에서 새요. 화면으로 보일까 모르겠어요. 저쪽에 콘덴샤 나갔어요. 뜯은 다음에 새는 부위 보여드리겠습니다. 콘덴샤는 탈거했습니다. 형광액 새는 거 보여주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새는 부위입니다. 봉고3는 콘덴샤 찌개 조금 그렇거든요. 쿨러 파이프 이쪽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풀르시고 낮에다 위에 12mm 풀른 다음에 뒤로 살짝 빼시면은 잘 들어가거든요. 끝난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끼신 다음에 12mm 조여주시고요. 그리고 쿨러 파이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mm 조여주시면 돼요. 네, 콘덴샤는 조립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스테빌라이저 띄고 핸들 샤워도 있잖아요. 표시 잘 하신 다음에 빼셔서 작업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인터쿨러 파이프 띄고서 라지에다 12mm 풀고 뒤로 살짝 한 다음에 작업했습니다.
2014년식 봉고3 차량입니다. 기아가 2, 4, 6단이 안 들어간다고 입고하셨습니다. 점검하고 수리할 건데요. 대부분이 사이드 케이블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일단 사이드 케이블부터 먼저 교환해보고 2, 4, 6단이 잘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핀 빼주시고요. 핀 빼시면은요, 누르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이쪽 것도 핀 벌려주면은 빠집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키 빼겠습니다. 좌우 하나씩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하실 때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쪽은 이렇게 생긴 거고 이쪽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고정해주는 데가 하나, 둘, 세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커버 12mm 4개 있습니다. 4개 풀면은 천지로 잘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겠습니다. 핀 빼주고요. 케이블을 일단 이렇게 뺐습니다. 첫 번째 12mm 볼트가 보입니다. 총 3개니까는요, 한 개 풀렀고요. 12mm 연달아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라지에다 옆에 12mm 하나 있습니다. 빼실 때 조수석은 빨간 거, 운전석은 검은 겁니다. 케이블은 뒤쪽에서 앞쪽으로 살살 달래가면서 뺐습니다. 빠졌습니다. 육안상 케이블은 어디가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신품으로 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쪽에 12mm 하나 조립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하얀 마크가 있어요. 하얀 마크가 있는데 밴딩 하는 거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옆 앞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앞쪽에는 좀 안 빠지니까는 배선 좀 살짝 빼준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 꼽으시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은 앞쪽부터 조립하셔야 됩니다. 얘는 넣으면 툭 들어가고요. 둘 다 똑같아요. 툭 넣으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고리스 좀만 쳐주세요. 그리고 밑에 키 두 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고무 확실하게 딱 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겨울에 춥습니다. 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케이블 뒤에 거 꼽았습니다. 그리고 키도 꼽았고요. 아래 위요. 시동 걸고 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키로 또 8만 탔네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우 지금 틀려요. 3단, 4단, 5단, 6단까지 다 잘 들어갑니다. 케이블이 늘어나서 그랬던 거예요. 다행입니다. 저는 미션 쪽이 망가진 줄 알았는데요. 케이블 교환하고 잡혔습니다. 조립은 마무리했고요. 기아 움직이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센트 차량입니다. 부동액이 분명히 새고 있는데 어디서 새는지 안 보여 가지고요. 지금 제네레이터 탈거하고 확인차 에어컨 컴프까지 탈거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데를 찾았습니다. 썸머스타트 들어가고 플라스틱 하우징 들어가잖아요. 그 사이에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썸머스타트랑 브론스랑 저 플라스틱까지 같이 다 교환하겠습니다. 에어컨 컴프에 지금 누수 흔적이 있습니다. 부동액은 화학약품입니다. 새게 되면 이렇게 허옇게 되거든요. 물을 보충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새서 확인차 뜯어봤는데 지금 저 위에 썸머스타트 하우징을 세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나올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